다시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라 한 12kg? 네. 소라 12kg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대문을 잡으려고. 성게. 와, 소라 겁나 떨어졌네. 음에. 지금. 오늘 못 벗었다 하던 성게 입지. 수분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와, 다 곤두박질 치네. 큰일이다. 오늘도 뻘짓하지 않을까. 아이고. 이거 좀 봐봐, 여러분들. 박항으로 하나. 이거면은 내가 봤을 적 이게 10한 2, 3kg 될 거예요. 가득입니다, 가득. 자, 여러분 갑시다. 오늘은 엊그저께보다도 훨씬 더 햇살이 뜨거운 것 같은데? 파라솔 갖고 와야 되겠다. 여기 지금 펼칠 수 있는 곳이잖아, 이쪽은. 오늘은 파라솔 없으면 완전 다 또 타겠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그떨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아웃몰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완전 옆에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포인트인데요. 초소, 옛날 초소 있네요. 초소 포인트입니다. 어저께는 다리 밑에 있었는데, 다리 밑은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가시면 안 됩니다. 다리 밑은 잡어밖에 없어요. 잡어가 너무 많습니다. 이쪽은 이제 잡어가 별로 없는 포인트인데, 군복을 쓰는 것보다 소라를 쓰신 게 좋습니다. 아, 이쪽에서 한 이틀 정도 낚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질을 한 다섯 번씩 콕콕 하는데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건 거는 바퀴던가 원줄이 터지더라고요. 수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한 5도가 떨어져갖고 오늘 출조 나가신 분들이 많이 벗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 날물 보려고 왔는데요. 아, 뿔소라 12kg나 갖고 왔습니다. 네, 원없이 한번 써보려고요. 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네드펄스의 GP7-500 예, 두 대를 사용하고, 닐은 네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썬나인 16호, 예, 뽕돌은 오늘 사용하는 건 55호입니다. 55. 이렇게 칼집이 툭 돼서 특수 제작된 예, 뽕돌 예, 55호를 60%라고 써있는데 이게 55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늘은 와이어 케브라 바늘 16호 되겠어요. 16호. 예, 17호를 사용하고 싶은데 17호가 없어요. 예. 소라 낄 때는 바늘을 더 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소라 손질하는 법 여러분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리 소라 손질하는 법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소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경험만 말씀드려요. 제게 100%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개의 소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장갑을 감았을 적에, 장갑을 이렇게 꾹꾹으로 감았을 적에 비슷한 소라가 좋은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소라들, 그러니까 이 장갑을 감았을 때 비슷한 소라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너무 늙은 건 깡탱이가 질겨서 잘 안 먹더라고요. 자, 소라 따는 방법은요, 이 세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보세요, 밑에를 소라칼 요런 걸 사시면 좋아요. 전복 갈 때도 좋고.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돌리면 이게 쑥 빠집니다. 쑥 빠지면 똥하고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이게 미끼 손질이 있어서 이 지렁이 낚시하고 다르게 돌돔 원톤은 여러분들 입질 많을 때 엄청나게 바빠요. 제가 찌낚시도 하는데 찌낚시보다도 더 바쁜 게 돌돔 낚시예요. 치맛살,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치맛살을 잘라내고요. 내장은 잡어가 똥, 저기 잡어 같으니까 딱 잘라내고. 지금 들어가면 잡어가 많다라는 건, 잡어가 뭐냐면 뺀치들, 돌돔 새끼들. 걔네들이 다 쪼아먹어요, 그냥. 막. 전복 들어가면 5초 안에 녹습니다. 깡탱이가 남아서 사는 거죠. 자, 깡탱이도 따고, 깡탱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직각으로, 여기 입 있는데, 여기가 입 있는 데인데,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요. 지금 이게 나온 게 깡탱이에요. 색깔이 약간 틀리죠? 살색하고 이거. 이건 질긴 거야. 아까 내가 좀 크다 그랬지, 이거. 늙은 거? 이거를 질겨서 잘 안 먹어요. 부드러운 게 이런 이 연계? 연계를 잘 먹더라고요. 연계 뿔소라. 이렇게. 자, 소라도 반으로 잘라요. 소라도 반으로 자르고 자르시면 돼요. 저는 제 방법입니다. 이 늙은 거는 위에다 낄 거예요. 깡탱이 세 조각, 알맹이 세 조각.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 노란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관통해서 집어넣어야 튼튼합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 이게 있는 단단한 부분을 이용해서 넣고, 바늘에 이렇게 꼽아서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이렇게 예, 살짝만 보이게끔 이렇게 이런 끝입니다.
좋았어. 아, 진짜 두 대 중에 하나 끌렸을 것 같은데. 내렸다. 오, 진짜 빨리. 왔어, 했어. 그렇지. 왔어. 그렇지. 잡혔어. 그렇지. 크다. 크다 커. 오, 왔어. 드디어 왔어, 여러분. 우와. 오, 한순간에 한 수가 깜짝 놀랐어. 잘해라. 찔찔 필요 없니? 뭐니. 들뽕이라고 잘해라. 이쪽으로. 안돼, 박심하라. 살아라, 살. 제발 올라와라. 얼굴 보고 싶다, 놀도마. 제발 올라와라. 힘내라, 핫도. 올릴 수 있어. 우와, 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거 봤어? 한순간에 안 순가. 안 되니? 어떡해? 릭체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빠야? 잠깐만 있어봐, 여러분. 돌돔인데, 근데 그 릭체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뜰채가 안 보인다. 어디 있는데? 왔어. 와, 돌돔이다. 와, 돌돔이다. 와, 들어왔어. 왔어. 나이스 샷 왔다. 재물걸리. 와, 재물걸리 확실히 됐네요. 와. 와, 잡아냈습니다. 유혁씨, 대화또. 아, 42.5. 42.5. 43 안 되니? 예, 딱 확대해서 보이죠. 42.5 가까이. 예, 이거 전체죠. 아이고, 오늘은.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 하나는. 오빠 들고. 하나는 저기 됐을 것 같다고. 저거 됐을 것 같다고 그랬죠? 한번 들고 보여드려야지. 자. 자, 이제 그저 빵이 엄청 좋습니다, 빵이. 빵이 죽여요. 자, 이제 살려놓을게요, 이 속으로. 살 걸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잡았다. 어? 미수들도. 아, 뭔데? 아, 어머, 어머. 이런 걸 잡는다. 어머, 귀여워라. 어머. 야, 그 힘든 걸 잡는다. 어머, 그 어머, 걸. 얘는 뭐니? 야, 어머. 10cm도 안 되는 걸 힘든 걸 잡았다. 귀여워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놈 보기 거리가 힘든데. 안 나가면은 이런 게 있는 거야. 오케이? 와, 귀엽다, 귀여워.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물속에 겁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게 나비라고 하지. 얘 나비.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갖고. 귀엽다, 귀여워. 오, 사이즈 있어. 18. 18? 18cm. 18.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이런 애들이 겁나게 많은 거야. 아니요, 놔줘도 안 죽어요. 정말 이쁘죠? 잘 뗐어요, 밤에. 예, 재물걸림 잘 될 거 절대 안 죽어. 살아요, 살아. 자, 방생할게요. 잘 가라이, 커서 와라이. 바로 처박을걸? 바로 그냥 땅 받은 거. 바로 처박았네. 오, 바로 처박았어요. 왔었지? 왔지? 오! 그렇지! 왔어. 그렇지. 물었어. 그렇지. 물었대. 돌돔이니? 돌돔이래. 오고 있다. 야, 여기. 어떻게 아니? 혹돔 같은데? 혹돔이라고? 아이씨, 그래. 대신하고, 혹돔이네. 혹돔. 아이, 샀잖아, 씨발. 올라왔습니다. 샷자 혹돔. 누구한테 가자. 여기는 항상 추연은 물살 세요. 여기 약한 적이 거의 없잖아. 그치? 여기는 세요. 여기는 뭐 약한 적이 거의 없어. 다리빨이 물살이 세요. 보면. 다리빨이 물살이 세. 여기 원체 세요, 이곳이. 그래서 뽕도 60%, 70% 쓰지. 우와! 야, 왔어! 왔잖아, 이씨! 왔잖아, 뽕을 박았잖아. 복돔인가 보다, 이씨. 완전히 박았네, 이씨. 이 등치 때문에
네 등치 때문에 보이질 않았어. 가려져서. 왔어 왔어 큰놈 왔어. 우와 낚싯대 환히 박혔잖아. 그럼 뭐해? 네 등치가 가렸는데. 갑자기 꼬라 박았어. 조용히 꼬라 박았어 완전히. 물발 조심해야 돼. 물발세. 물발만 가까운데. 자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물발만 가까운데.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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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제발 돌돔이기. 제발 돌돔이기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육자호또. 어 징그러. 어 징그러.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어, 크다. 우와. 하토님이 그래도 그 와중에 제대로 봤네요. 우와. 입질에 밀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돌돔이랑 틀린 게 확실히 끌려오는 것도 그렇고. 육자. 63인가? 육딱 육자대 딱 육자. 딱 육자야? 딱 육자. 61 되는데? 61? 네, 육자. 어, 61. 가요, 최종 무게? 3.3, 3.35. 3.35.